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네. 시간에 이어 킬리의 새로운 모델 슈퍼로던트 오버드라이브 앤 디스토션을 만나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킬리의 슈퍼로던트 오버드라이브 앤 디스토션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오버드라이브와 디스토션 회로를 결합하여 하나의 케이스에 담아 네 가지 다른 음색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제공합니다. 네. 프로코사의 렛과 보스의 SD1 사운드를 담고 있으며 세 개의 노브와 두 개의 토글 스위치를 사용하여 연주자가 원하는 다양한 드라이브와 디스토션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계속해서 같은 시스템을 갖춘 페달들을 리뷰를 하고 있고요. 킬리가 이번에 이제 시리즈물로 내놓은 요 시스템 자체가 4인원 페달이다. 뭐 디스토션과 오버드라이브 섞던지 디스토션과 퍼즐을 섞어서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멋진 페달들을 내놨습니다. 외관부터 살펴보고요.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톤,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. 드라이브,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. 레벨,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. SD, RT 토글, SD1과 렛 중 원하는 사운드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도 클린 사운드 먼저 네. 한번 들어보고요. 좋습니다. 역시나 팬더의 스탯을 연결을 한 상태고요. 오늘은 이 SD1부터 네.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. 제가 치면서 왜 웃었냐면 네. 그 저희 작업실에 네. 그 빈티지 SD1이 있습니다. 네네. 뭐 거의 비슷해요. 아, 그렇죠. 거의 비슷해서 오 정말 잘 이 양산형 SD1 사운드에 이 킬리가 모디파이 그러니까 SD1이든 DS1이든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페달에서 느꼈는데 이 거기서는 날 수 없는 중음역대와 저음역대가 있어요. 굉장히 이게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사운드가 있는데 역시나 이번 시간에도 그 SD1 특유의 질감을 잘 살리고 있대 부족하다고 느꼈던 그 미들과 저음을 잘 보완을 해서 맞습니다. 멋진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렛! 렛 특유의 그 자글자글한 질감은 잘 살리되 역시나 이번에도 렛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높은 해상도 같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이쪽을 SD로 네. 이제 네. SD가 더 많이 개입되는 네. 사운드가 나오죠. 굉장히 팝적인 소리가 나요. 네. 지금 이 세팅으로는 일단은 바꿔서 들어보고 얘기를 또 이어나가 볼게요. 이건 왠지 좀 흉폭해지겠죠.
좋습니다. 이 저번 시간에도 느꼈고 이번 시간에도 느꼈지만 킬리라는 브랜드는 진짜로 이펙트의 진심이다라고 느껴지는 게 지금까지 제가 만나봤던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의 복각 페달들 만나봤을 때 이 특유의 그 질감 있잖아요. 오리지널 페달의 맞아, 질감. 맞아요. 질감을 가장 잘 살리는 브랜드인 거는 사실이다.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장 저는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두 개의 페달을 같이 사용을 했을 때 이 두 대를 써가지고 동시에 밟았을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특유의 그 노이즈가 있잖아요. 아, 그죠, 그죠. 그런 노이즈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최고의 궁합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주자들이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할 만한 시리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장점이 이 페달 지금 세팅에서 네? 발생하는 게 뭐냐면 아까 현패디님 좀 딱 그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네? 일단은 보드 위에 SD1 렛을 올린다는 이 공간이 그쵸, 그쵸, 그쵸. 두 개 네? 그리고 위치가 바꿀 수 없다 절대로 네. 내가 세팅해놓으면 있다 이 순서대로 물론 어떠한 뭐 저기 미디 스위치를 통해서 아, 할 수도 있지만 네. 만약 그런 정도의 규모로 짧게 아니고 그냥 한 뭐 소편성이든 뭐 내가 적당하게 짠 거에서는 일단은 체인 순서를 번복할 수가 네. 없다. 그리고 현PD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페달들이 뭐 물론 파워 공급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렇게 얘네들이 하나 두 개씩 쌓여가면서 생기는 이 노이즈 네. 이것도 사실 어떤 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것마저도 톤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적당량을 잘 매칭했을 때는 이제 그 노이즈가 이제 줄겠죠. 근데 예를 들면 좀 극단적인 사운드로 좀 많이 체인이 가게 되면 가게 될수록 어쩔 수 없는 그 노이즈들이 생길 수밖에 그쵸, 없어요. 그쵸. 근데 요거는 그냥 토글로 위치를 바꿔버리고 토글로 이제 정해버리기 때문에 그 거기서 오는 그 이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그 뭐야. 각계별로 디테일 컨트롤은 안 되겠지만 근데 여기서 전체적인 그죠? 그 뉘앙스 컨트롤이 다 되니까 그게 저도 굉장히 이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 페달도 보면은 두 개의 지금 사운드에 어쨌든 합쳐진 사운드 궁합도도 봐야 되잖아요. 결국에는 이게 뭐 내가 이 돈 주고 샀는데 페달을 두 개 샀다 이 느낌이 아니라 두 개 섞고 썼을 때도 이게 말이 되네. 맞아요, 맞아요.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많은 연주자들이 그렇게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나왔겠지만 그 킬리의 연구진에서 얼마나 많은 페달을 섞어가면서 궁합을 또 바뀌었어요. 그렇죠. 네, 거기서 베스트를 뽑아내서 이렇게 시리즈로 내놓는 거기 때문에 완성도가 이렇게 높은 게 아닌가.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. 토글 스위치가 두 개가 달려있다라는 것 때문에 라이브 할 때 이것들이 토글 스위치를 이렇게 이용하면서 쓸 수 있을까 했는데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해보니까 요 토글 스위치 두 개를 한꺼번에 바꿀 때도 요렇게 하면 바뀌더라고요. 요렇게. 그죠? 요렇게.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손동작만으로도 무한한 사운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연주자들이 무대 위에서 올고지 자신의 연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맞습니다. 은총 씨 먼저 스포로던트 오버드라이브 앤 디스토션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? 네. 팝에서 락까지 잘 담아낸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요거 칠 때는 좀 뭐 예를 들면 뭐 락적인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 팝에서 쓰여지는 락 네? 그러니까 뭐 굳이 이제 그런 쪽으로 잘 이제 메이드 했던 이제 뭐 본조비 같은 밴드들도 있을 거고 네? 뭐 토토도 있을 네?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음악에도 잘 묻혀서 잘 쓸 수 있는 물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어떤 너무 하이가 꺼끌한 소리는 이제 대중가에 잘 묻진 않겠지만 이제 톤 노브를 잘 활용해서 네. 예쁘게 쪽쪽 그 뻗어내는 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실질적으로 그 렛과 이제 SD1의 추억이 있으신 분들이 네. 그 톤을 원래 어렸을 때 좋아했었고 그걸로 뭐 녹음도 하고 막 뭐 공연도 하고 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와 저거면은 말이 된다. 그쵸. 오히려 약간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더 많이 개선이 됐고, 이게 그리고 이게 기타를 타지 않을 것 같아요. 얘는 맞아요, 맞아요. 얘는 그냥 이 기타 저 기타 다 얘도 잘 탈 것 같아서 얘도 거의 올라운드에 속하지 않겠는가. 근데 약간 그래도 이제 요즘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. 어느 정도 색깔이 있는 올라운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리즈에 대한 한주평인데요. 뭐 세 개를 리뷰를 했으니까
셋 중 하나는 취향에 반드시 걸린다.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기타를 치고 락음악을 좋아하는 연주자라면 요 세 가지 페달 중에 하나는 취향에 그쵸, 반드시 그쵸. 걸릴 것 같다. 100% 걸립니다. 들을 시간이었습니다. 킬리는 킬리였고 역시나 이 멋진 이펙터들로 또 신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. 맞습니다.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 꼭 한번 들어보시길 네.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.